제네시스 쿠페 결승은 100km, 33바퀴를 돌아야 하는 장시간의 레이스인데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동이 안 꺼져야 되겠고 꾸준하게 그냥 순위에 신경 쓰지 않고 연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카톡쇼의 명예를 걸고 비록 뒤쪽에서 출발하지만 9월의 명성이 또 있거든요. 아, 화이팅! 드디어 시작된 레이스. 서킷에서는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선수들이 선두로 나서고 있는데요. 낯이 익은 차가 보이네요. 엔트리 넘버 18, 석기자의 차입니다. 추월까지 이뤄내며 발군의 레이스를 펼칩니다. 우리 박동빈 기자님이 한 대를 추월하셨어요. 오, 뒤에 무려 세 대를 달고 가고 세 대를 지금. 야. 제네시스 쿠페 결승 경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차량 고장으로 인해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경기 중에 의무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피트스톱 제도는 우승의 중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예측 불가한 상황들. 석기자가 추월을 이뤄냅니다. 그때 차량 고장으로 코스를 벗어나는 한 대의 차량. 전년도 챔피언인 최명길 선수의 차입니다. 경기는 벌써 중반. 아직까지 석 선수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날 제네시스 쿠페 경기에서는 바보몰의 이문성 선수가 20 클래스 우승을. 10 클래스에서는 정희철 선수, 그리고 석동빈 선수는 무사히 완주하며 7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